어디론가 떠나고 돌아오는 이들로 온종일 북적이는 오송역 인근. 조금은 특별한 이웃들이 오래전 고향에 돌아와 둥지를 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할린에서 온 이방인이라 불리는 이들인데요. 사할린 동포들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중북 오송에서 생활하는 사할린 동포 60여 명 중 거동이 불편한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같이 김장을 해서 나눠먹는 날이죠. 경로당 안에서 할머니들이 김장김치 버무릴 준비를 하는 사이 밖에서는 할아버지들이 절임배추 물 빼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쿵하면 척이요. 일손 척척 맞춰 배추를 쌓아놓는 가운데 웬일인지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소장님 뭐 뭘 잘못 났나? 뭐,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나면 안 되지. 이렇게 놔야 돼. 그럼 엎어놔야지. 엎어놔야지. 응. 그 어떻게 놓으셨어? 엎어놔야지 우리 빠지. 엎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났단 말이야. 아니야. 엎어놔야 돼. 꽁지를 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뒤집어서 쌓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거네요. 그건 그렇고 무슨 배추가 끝도 없이 나와요? 양이 엄청 많네요. 이거 얼마나 돼요, 양이? 엄청 많지요. 450.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예? 왜 이렇게 많이 하세요? 우리 사할린 동포들 뭐 먹는 거 아니라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드려야 돼. 사할린 동포 여러분하고 여기 어르신들 돕고 놓은 거라. 아무리 60여 명이 겨우내 두고 먹는다고 해도 많아도 너무 많다 싶더니 이웃들과 나눠먹을 작정이랍니다. 사할린 동포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김치맛 기대해도 되겠죠? 우리 가봐. 가봐서 각자는 이리 하나씩 양을 펴. 김치는 김치소가 절반이라고 각종 채소 썰고 다져 준비하느라 전날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요. 그러니 오늘은 좀 늦지막이 시작해도 좋으련만 다들 꼭두 새벽같이 나와 분주합니다. 오늘 몇 시부터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8시 30분에. 그도 그럴 것이 자식들 대부분을 러시아에 남겨두고 고향에 돌아온 사할린 동포들. 명절이고 김장하는 날이고 특별한 날이면 그를 핑계삼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외로움을 달랜다는데요. 그러니 오늘은 사할린 동포들에게는 일하는 날이 아니라 즐거운 잔칫날이죠. 양님 주세요. 예. 아이고 살감기도 하셔라. 여사님 말씀 떨어지기 무섭게 어르신들 김치소 대령합니다. 이거 아니 이거 해가도 잠깐 올게요. 그런데 어째 김치가 좀 허여멀건 하네요. 사할린 어르신들이 짜게를 못 잡소. 심심하고 매운 걸 못 잡소. 그래가지고 심심하게 그냥 하고 있어요. 일부러? 네. 사할린에서도 김치를 해먹고 살긴 했지만 평생 서양 음식에 길들여진 입맛. 너무 매운 김치는 무리랍니다. 그 때문에 관리사무소 직원들 점심상에 올릴 겉절이는 좀 더 간을 세게 해서 따로 준비하는데요. 한국 김치와 러시아 김치. 떨어져 지낸 세월만큼 맛이 차이 나는 거겠죠? 그렇다면 러시아식 김치는 어떨까요? 한쪽에서 한국 김치가 입에 안 맞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할린에서 해먹던 그대로 김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머어머 이게 뭔가요? 여기는 생선이 토막지에 들어가네요. 우리 사할린에서는 이런 한국 같은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 안 써요. 맨 마늘하고 고춧가루만 넣고 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거만 넣고 했어요? 이유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겨울이 6개월이거든요. 그 6개월 동안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네. 이렇게 김장을 그냥 그렇게 해 먹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감칠맛은 이거 연어를 넣으면 아주 이제 여기서는 까나리도 넣고 새우젓도 넣고 하면 감칠맛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감칠맛 내요. 그 사이사이 이 김장 이렇게 하면 요 안에다가 이제 넣고 이제 그게 요놈 먹고 그러면 김치 맛이 더 훨씬 나사지요. 맛있어요.
1년의 절반이 겨울인 사할린에서 김장을 하면 최소 6개월은 두고 먹어야 하는데 자질구레한 채소로 김치소를 만들었다가는 봄도 오기 전에 김치가 물러 못 먹는다는 거죠. 더욱이 양념도 구하기 힘들어 쉽게 구할 수 있는 연어를 소금에 절여서 젓갈 대신 넣고 맛을 낸다는 건데요. 그야말로 이가 없어 잇몸으로 만든 러시아식 김치입니다. 사실 무색한 세월 속에 김치 맛만 변한 게 아니죠. 일본에 의해 강제 노역을 끌려갔다가 1997년 영주 귀국이 허락될 때까지 자그마치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낯선 이국 땅에서 식성도 변하고 모습도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추억은 기억보다 선명합니다. 김장하는 날이면 된장국 끓이고 푸짐하게 수육 삶아 다 같이 나눠 먹던 어린 시절 추억이 여전히 생생한데요. 때문에 평소 빵을 주식으로 하는 사할린 동포들이지만 오늘만큼은 오로지 한식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고소하게 잘 삶은 수육, 갓 만든 김장김치 올려 크게 한 입. 김치는 손으로 쭉쭉 찢어 먹어야 맛있는 건 어떻게 아셨을까요? 오늘 아주 제대로 즐겼습니다. 한바탕 잔치상을 물리고 오후 시간. 아침에 담근 김장김치를 일일이 포장해 놓은 사할린 동포들. 각자의 이름이 적힌 김치통에 한 통씩 담은 건 사할린 동포들의 몫이고 나머지는 어디 가져갈 데가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집 주식이. 우리 집이에요. 사할린장님. 부집 주시죠. 네. 부집 주식이라 한번 그래도 그렇지. 요거 김치. 네. 우리 저 사할린 어르신들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성의껏 네. 조그만 거 그냥 마련했으니까. 네. 고마워요. 예예. 아, 들어가셔. 내가 덕구농인이니까 해바당 줍니다. 사할린 농부들이 또 여기로 와서 사시면서 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참 좋죠. 다 우리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요. 좋아요. 잘 도와주시고 나도 또 그 사모님 도와드리고 사모님도 우리 노인장에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고 잘 삽니다. 그렇죠. 뭐 어느 나라에서 왔든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 사람인데. 똑같은 한국 동포인데요. 뭐 다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재밌게 살다가 다 갈 때는 같이 보도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 다 가기 마련이니까요. 예. 이어서 찾은 곳은 같은 사할린 농포의 집입니다. 잘 마시고 빨리 나서야죠. 이렇게 우리 엄청 약 이야기 하나병원은 대학병원은 암약 주고 이런 암약 암약 드시고 신장 나쁘니까 투석 받고 매주에 몇 번씩 받아요? 4시간 동안 아, 그런 그런 형편인데 뭐 돈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리워하던 고향에 돌아와 행복을 만끽한 지 이제 겨우 10여 년. 아직은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이 많은데 건강이 얼마나 허락할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김치 되지 하바로스키 쿠셔티거든요. 그러니까 немножко отличается, но очень вкусный кимчи. Я вот туда положил, два контейнера. Вы взяли оттуда? А где-то. 정혜숙 씨는 사할린 동포들의 고향살이 10년. 그간 이런저런 고된 일도 많았고 연로한 까닭에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는 분들도 생겨났는데요. 그러나 어제보다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기에 사할린 동포들의 오늘은 행복하기만 합니다. 며칠 후 온 세상에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고 동장군의 기세가 한껏 드세졌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 생각! 와! 와!
아니 우성이 얼마나 찾은 거예요. 맞아요. 아니 우성이 여기 왔던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맞아요. 왜 모르겠어요. 지난해 추석이었잖아요. 맞아요. 뛰었어요. 그것도 특별한 분들과 함께 했잖아요. 고향에 돌아갈 날만을 생각한다며 불렀을 사할린 동포들의 그리운 고향 노래 함께 불러볼까요? 가족과 떨어져 명절을 지내야 하는 외로운 사할린 동포들을 위해 삼남매와 뜻을 함께한 가수들이 일일 자녀, 손주가 되어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웠던 시간. 지난 추석 참으로 따뜻한 시간이었죠. 하시겠죠? 엄청나게 밝으셨잖아요. 맞아, 진짜 밝으셨어요. 네. 아니 그리고 지금 분이 저희도 온다고 지금 눈이 빠르게 기다리고 있대요. 정말요? 그럼 얼른 가봐야죠. 빨리 가봐야죠. 가볼까요? 빨리 가보자. 가자. 가자. 우리가 파이팅을 외치면서 출발을 하자고. 하나, 둘, 셋, 출발! 좋습니다. 사할린 동포들과 삼남매의 두 번째 만남 기대되는데요. 지냈어요 그동안. 네, 그리고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네, 텔레비전 보면 그냥 고향 생각 눈 뜨면 네. 오, 우리 저기 친 자녀들 본 거 한 가지요. 그때 네. 그냥 촬영했을 때 네. 얼마나 그때 정다웠어 이렇게 잘 해줬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프로그램 보면 그냥 저기 어리 아든 네. 친구들 본 것 같아요. 아니 이런 따라가는데 저희 프로 많이 보세요? 네. 우리 고향 생각이 좀 열심히 더 해야 되겠네. 아니 근데 지금은 그러면은 저 오송에는 그럼 동포들이 지금 몇 분이나 사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2008년 10월 30일에 81명이 영직했거든요. 80명. 지금은 그동안 10년 동안 많이 돌아갔습니다. 지금 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돌아갔다는 거는 사할린으로 아니군요. 아 돌아가셨다고? 하늘나라. 하늘나라 가셨다고? 예, 하늘나라 아이고. 예.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6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사이에 많이 건강들이 많이 안 좋아. 예. 예.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건강하신 거죠? 아니요. 아이고 소리가 왜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건강은 하지만 네. 나이도 이제 있으니까 네, 나이 들수록 네. 이제 건강이 더 저기 나빠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나도 근데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침마다 새벽 5시면 네. 우리 여기 저기 그게 저기 운동하러 나가요. 걷기 운동 그렇게 하러 나고 저녁 5시도 또 나가요. 걷기 운동하고 열심히 네. 살아요 우리 사람들 건강 유지하자고 네. 근데 이거 좋은데 와서 어떻게 건강 유지하고 오래 살아야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우리 이제 그게 취미 생활도 하고 살자고 하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뭐 노래 자랑 같은 것도 해보고 얼마나 좋아. 그런 것도 세상이 처음이지 않아요. 생각지도 못한 그 프로그램에서 네. 우리가 이제 노래 자랑도 하고. 하니까 정말 세상에 살 저게 그게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저희가 해드린 게 없는데 살맛까지 나시나요? 아니 그럼 회장님 아니 저희 이 삼남매를 아니 1년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 그것은 우리 10월 30일 날 우리 사할린 영주한 10주년 기념이 있었습니다. 아, 예. 아,
지금 10년 되신 거예요? 예, 벌써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가 우리 저기 오송종합복지관에서 예. 큰 도움을 받아서 그 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오늘 초대한 것은 우리가 이 10주년 행사가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초대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기분 좋고 네. 좋은 날이기 때문에 저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하신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아니, 근데 아까 전부터 이 놓여져 있는 요걸 뭐야? 요거는 다 뭐야? 이 음식 냄새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금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이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거 뭐예요? 이것은 떡갈비입니다. 어머, 떡갈비요? 네, 러시아에서 저희들이 예, 원래 해 먹는 떡갈비입니다. 어? 아, 음식에 그 손을 내면 안 되는데, 손을 내면 안 되는데. 조금 다를깁니다. 한국에서 떡갈비 하고, 러시아에서 떡갈비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니, 떡갈비가 너무 많은데? 이 두께, 두께. 한국에서 이런 두께가 없거든요. 보세요. 어머, 요거 뭐예요? 요걸 딱 보니까 한국일 것 같은 건데 시럽 이렇게 발라가지고.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고기로서 만드는 거 이렇게 속을. 아, 이 안에 고기가 들어있어요? 네. 예. 예. 너무 맛있다. 어머니! 너무 맛있어. 아니, 너무 맛있다. 야, 너 보나, 보나. 흥분하지 마. 차분해. 차분해. 아니, 먹는 것만 보고 내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아니, 아까도 인터뷰 자꾸 하는데 계속 코가 멀렁멀렁 거리고. 아이고. 근데 어머니,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물린치킨. 아니, 파스티로반네 물린치킨.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파스티로반네 물린치킨. 따라해봐. 파시로반네 이 블린치킨이요, 명절이 있습니다. 블린치킨 해가지고 먹는 날이 있습니다. 블린치킨. 명절 지금 4월 달에 해라고. 해. 아, 해. 해같이 동그라미. 겨울이 이제 지나면 봄이 오는 그날, 그게 일요일. 네. 주말에 네. 이거 블린치킨 해가지고 먹습니다. 봄이 온다는 그 의미로. 해가 둥그라 해를 뜻하고 예. 아, 그 의미입니다. 아, 예. 다 의미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러시아에서 지금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느낌을 살려요. 연기하셔야 돼. 네.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하나씩 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다 같이 아 맛있다. 러시아에서 어떻게 해요? 꾸스나리 맛있다. 꾸스나리 느낌 나다. We hide in the night, it's too sharp.
삼남매와 사할린 동포들이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동안 인근 사회복지관에는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과 사할린 동포들, 과연 어떤 인연이 있는지 잠시 후면 알게 되겠죠? 예. 아니 신나게 풍악을 울리다가 갑자기 급하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 반가운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갑니다. 저희 왔잖아요, 반가운 예? 또 아, 저희 말고 또 있다 이러는데요? 예, 또 있습니다. 오, 예. 저희가 반가워요? 그 친구들이 반가워요? 예? 예? 아, 이쪽이 반갑겠죠? 아버지! 친손자요? 그거 드리러 왔어요. 책이요? 아, 책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거 무슨 책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진으로 책 냈거든요. 어머, 우리 친구들이요? 네. 아, 근데 일단은 우리 친구들이 누군지 너무 궁금하니까 얘기 좀 해줘.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세요?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네, 저희는 충북대학교 러시아 아론문화학과에서 할머니들 역사가 되게 궁금해서 캠프에도 되게 아니 이거를 지금 뭐 이게 누구와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와, 너무 기특하다. 아니 어떻게 그런 좋은 일을 생각하신 맞아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저희가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네. 이렇게 경주나 뭐 충주나 이렇게 여행을 같이 떠났었어요. 한 2, 3년 전부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이분들의 뭐 아픈 역사나 삶이나 그런 걸 잘 알고 있지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좀 안타까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면 쉽게 알릴까 해서 쓰게 됐어요. 아, 여행도 같이 자주 네. 다니셨던 거예요? 자주는 아니고 몇 번. 아니, 난 처음에, 아니, 진짜 손자들이고 손녀라 그래서 난 진짜 믿고. 아니, 생김새가 좀 이렇게 닮으셨어요, 되게. 그죠? 저도 그게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들이 다 잘생기셨어요. 아, 그리고 이 책 안에서 이제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사진들이 있어갖고 보여줘요. 또 전에 또 체육 선생님 네. 하셨어가지고 제가 또 확대해서 네. 하나 이렇게 와. 할아버지 이거 아니, 네. 예, 이거 여기 계시잖아요. 예 맞죠? 예. 아, 제가 또 한눈에 알아뵙죠 또. 네. 야, 저, 이 사진은 예. 1975년도에 우리 사할린 그 교수님들이 우리 제 교수님들이 모여서 같이 찍은 다 교수님 선생님들이신 거예요? 예, 제 교수님들. 어, 예. 그럼 감사. 회장님도 그때 선생님이셨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제 교사로 43년 동안 예, 노력했습니다. 어머머,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한 장 더 있습니다. 네? 예, 이거 제가 아 보조 좀 넘겨주세요. 아, 저요? 예. 멀어서. 아, 예. 이 사진, 사진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할아버지 수업 시간인데요. 가르치고 있는. 예, 이거 수업 시간인데 내가 하바르스 대학 공부할 적에 예. 이거 배구로 좋아했습니다. 배구, 농구, 탁구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배구, 농구, 탁구를 학생들한테 배워줬습니다. 예. 보조 다음 장 또 넘길까요? 넘겨주세요. 예. 자, 이 사진은 뭐예요? 꿈이냐 생시냐 눈물만 퐁퐁. 이 사진은 저녁에 네. 서울에서 그때 1992년도가 큰 형님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예, 큰 형님 저기 왼쪽에 큰 형님이고 46년 동안 거주하고 있다가 큰 형님을 만났습니다. 예, 왼쪽은 큰 형님이고 오른쪽은 형수시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2008년도 영국에 나가서
1년 동안 흥님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네. 예, 흥님은 그때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흥님, 나도 서울에서 가고, 흥님도 우리 집에 여기 오성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1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예, 1년 있다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만나고 돌아가셨네요. 예, 맞아요. 만나보고, 예, 손 돌아갔습니다. 그, 우리는 용식이 나왔지만,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그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1세대만 영직이 나왔지만 아직도 2세, 3세, 4세들은 사갈린 자녀들이 우리 여기 영직할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회에 12번 갔다 왔습니다. 12번 갔다 왔는데 의장님도 만나보고 우리 3세, 4세 우리 자녀들이 영직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렸지만 말은 예 도와주겠습니다. 힘써서 도와주겠습니다. 말만 그렇지만 벌써 10년의 시간 지나가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아버지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혀 모두 영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사할린 거주 독신자 고령동포 76명이 영주 귀국했습니다. 50여 년 전 일제의 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갔습니다. 국동이 제일 동쪽에 러시아 연방 동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제일 큰 섬. 면적으로 하면 우리 저기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커요. 이 사할린 섬에 아주 자연 지하 자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목재들 살림들이 엄청나게 일제에 의해 차디찬 동토의 땅으로 내몰렸던 우리 동포 15만 명. 머나먼 땅에서 그들이 보냈을 통안의 세월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고향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가시가 되어 사할린 동포들의 가슴에 아프게 박혀 있는데요. 호지 가지고 누구 집에 누구 친척을 찾는다. 이 옆에 집에 친척을 못 찾는 사람은 우울증 걸려 가지고 막 그리고 날마다 이제 머리가 잘못돼 가지고 이제 그거 이제 배낭 매 가지고 산으로 가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가 한국 간다고. 친척은 이제 어머니 기다린다고 이렇게 하고 가고 그리고 목 다람에서 산에서 죽은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렇겠어요. 그렇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만 가고 사할린 강제징용 1세대들 자식의 손주가 태어나 훌쩍 자라고도 한참 후 마침내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의 문이 열렸지만 허락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사할린 동포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깝고 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만 알면 안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쓰게 되었고 건강 제가 좀 얘기 들어보니까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 좀 많은데 건강하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밝게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 이걸 뭔가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니 저 아, 혹시나 이 사할린 동포들의 이 어떤 담당을 맡고 있는 어떤 공무원들 이렇게 계시면 이분들의 아픔을 좀 이렇게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간절히 정말 부탁드립니다. 엄마 오빠 왔다. 고향 오빠. 아니 멋있다, 아니 진짜. 박수 받으려고 이랬던 건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래도 저는 꼭 하나. 해드릴 게 있어요. 뭐야.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탁구. 와, 탁구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사할린 동포 한인에 대해 고향생각 MC팀의 탁구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익장과 젊은 혈기의 한판 승부 기대됩니다. 와! 안 맞았어요.
초반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너무 쉽게 해주셨어. 아니 핑계를 또 대, 핑계를 대. 아니 너무 쉽게 해주셨어. 진짜. 네. 오라버니와 남학생 의욕이 넘치네요. 너무 쉽게 깎았어. 한번 잘해. 잘해. 맞습니다. 그러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수가 있다고요. 와. 와. 아니 회장님 어디? 체육 선생님 맞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맞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이구. 가서 봐, 선생님. 가서 봐, 회장님 화나셨어. 화나셨어. 아무렴 전직 체육교사의 실력인데요. 나와야 돼. 아 치고 나와 주셔야 돼요. 아, 그래야 제가 여기 서서 치죠 이렇게. 아, 지금 네 분 있는 거 아니죠? 아니요. 우리는 한 팀. 네, 한 팀. 우리 한 팀. 자. 아니 공이 아니 너무 빨아라 힘이 너무 심하신데요. 빨아. 완전히 빨아라 힘 이렇게 돌아오면 이게? 괜찮아. 다시금 전의를 가다듬어 보지만 우리 지겠어요. 자, 팔자 0점이에요, 0점. 뜻대로 되지 않는 경기. 아! 와! 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입니다. 아, 바로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아니, 빨리 피해지고, 아니, 피해지 그, 아니, 빨리 피해지다가 되지. 저를 치면서 빠져서 이렇게. 아니 치면서 빠져들어서. 아니, 오면은. 빨리 갈수 있게 해주세요. 예, 사모님. 아우! 아, 진짜요? 금방 갈게요. 아, 계세요, 계세요. 금방 갈게요. 지금 바로 갈게요. 잠시만, 운동하는. 진짜 갔다 오자, 갔다 오자. 아니, 오늘은. 아, 맛있는 거 해준대,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오빠 할때 이겨 안 해. 야, 아, 진짜 가는 아니, 진짜 가는 거야? 야! 아 저도 갈래요. 아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알았어요. 매치 포인트. 자 끝내느냐 이어서 가느냐. 자 긴장되는 순간 가시죠. 꼭 받으셔야 돼요 진짜. 마침내 승리를 가름할 순간. 역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안과 수비는 뭐라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 버터는 몇 스푼일까요? 전 느끼한 거 좋아하긴 해요. 느끼한 거 좋아해요? 제 취향대로 만들까요? 네, 네. 취향대로 하세요. 이런 거 다 넣죠. 네, 그게 마지막 넣으세요. 오라, 러시아 음식을 만들고 있네요. 이 정도는 먹어줘야 느끼해. 한 맛도 나면 얼마나 좋아요, 기름지면서. 고소하죠. 기름지면 고소하죠. 그렇죠. 어머니 저 이거 더 눌러야 돼요? 예, 더. 아, 이게요 어머니 러시아 요리 같지도 않고 재료만 보고 냄새만 맡으면 한국 요리예요. 맞아 맞아. 한국 요리예요? 응. 떡갈비 부럽고 감자샐러드 부럽고 야채. 세상 사람이 뭐 밥 먹고 사는데 똑같지 않나요 음식도? 그것만 다르네요. 밥이냐? 빵이냐? 예, 그것만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빠방. 오른손을 돌리고 왼손을 돌리고 오 대단하시네요. 오 이것도 땀나네요. 네, 이렇게 하고 오 계란을 계란 하나 넣고 더 줬어요. 네. 근데 진짜 여기 맛있는 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맛있는 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계란, 버터, 감자, 우유. 다 언니가 좋아하는 것들. 이제 뭐 할까요? 감자 샐러드는 놔두고. 샐러드는 놔두고. 이거 떡갈비. 떡갈비. 아,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넣으면 네. 맛있게 될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요. 근데 회장님 정말 타고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저기 한 평생 저기 체육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봤어요? 병초로 가가요. 못 따라가. 완전 졌어요. 아 근데요, 네. 같이 학생들이랑 탁구를 쳤는데 그 학생들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그렇죠. 학생들 그러니까 그 학생들도 우리만 우리 같이 이렇게 저기 우리하고 이제 인터뷰도 가지고 네. 그 저기 책도 꺼내고 그 책 예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때 네. 기특한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얼마 안 남으면 다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는데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추억이 이 책에 담고 있으니까 너무도 너무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책을 내준 기특한 친구들에게 맛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 네, 그렇죠. 맛있게 해줘야죠. 제가 먹을 거니까 더 맛있게. 아무거나 맛있게 생겼어요. 그냥 맛있기만 하면 안 돼요. 네. 많아야 돼요. 양도 많아야 돼요. 네, 알겠어요. 네. 우리 보원이 소원대로 맛있는 데다 양도 푸짐하게 러시아 음식 완성됐습니다. 맛있겠죠? 학생들 기다려요. 언니가 간다. 아, 아니 근데 아니 음식 차이였는데 우리가 어디 갔다 온 거야 근데? 이 맛있는 음식들 다 어디서 났겠어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저희가 오늘 솜씨 좀 뽐내봤어요. 저희가 오늘 만들었어요. 진짜? 어, 진짜? 진짜요? 우와, 샥스위. 맛있게 드세요. 루스타라다 그런 소리입니다. 아, 오늘 왜 빵집 안에 떡갈비랑 이렇게 샐러드 좀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 엠지 오브. 고향 생각에서 이런 말 처음이에요. 진짜 맛있다. 야, 아니 그러면 그 사할린은 어디 위치하고 있는 거야? 아, 사할린은요 거기 러시아가 있으면 제일 동쪽에서 아래 섬으로 있어요. 일본하고 좀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하고 좀 한국이랑 좀 이렇게 근접해 있어요. 섬으로. 아 요즘 진짜 젊은 사람들은 사할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저도 몰랐으니까. 제 친구들도 잘 안 몰라요. 처음 제가 책 써서 이제 얘기해줬는데 다 아 그런 곳이 있었냐고 어디 있는 거냐고 뭐 그렇게 놀래서 대부분 다 놀러 가거나 뭐 먹으러 가거나 대부분 그렇게 관광지 놀러를 가요? 응 그리고 뭐 먹으러 뭐 그 킹크랩 같은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응, 모르고 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이제 거길로 그냥 트레킹하러 가시고 거기 또 자연이 너무 이뻐가지고 거기에 그냥 산 등산하러도 가시고 근데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역사가 있는지는. 그렇게 모르는 친구들이나 어르신들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프겠어요 많이. 아, 아픕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저희 책 꼭 읽으라고 읽어보라고 강요 아닌 강요하겠습니다. 강요해야 돼. 진짜 강요해야 돼. 저 같은 친구한테 많이 강요해 주세요. 저 같은 친구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한테 많이 좀 막 알아야 된다고. 맞아요. 그래도 MBC 고향 생각에서 나와주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더 외롭지 않을 것 같고 네 감사하네요. 아유 얼굴도 이쁜데 말도 참 이쁘게 하네요. 이쁘다 진짜. 와. 아유 정말 친선녀 같겠어요. 맞아요. 아 박수 박수 쳐야 돼. 이영말리 낯선 땅에서 보낸 고된 세월 그 시간을 전부 알아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사할린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건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할린 동포 같은 대한민국 국민
우리의 고향 마을 이웃입니다.